2019년도 9월 16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카페에서요 초대박이 크루드 오일에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그마치 5,338만원의 수익이 나서요. 크루드 오일 거래 시작한 지 지금 33일째 되는 날 누적 수익금이 2억 7,123만 원의 수익이 지금 터졌는데요. 자, 지금 뭐 방송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한번 뭐 여러분들도 뭐 뉴스 다 봐서 알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사우디 폭격에 유가 급등 우려해서 배럴당 100달러가 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 있다. 자,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다시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이미 장전이 되어 있다, 폭탄이 장전되어 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 인간은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트위터 날리는 바람에, 자, 작전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작전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올 거를 예측을 했는데 뭐 생각외로 이렇게 초대형으로 폭격까지 트럼프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는 크루드 오일은 상방이다 라고, 제가 중대 변곡 구간이다, 이 중대 변곡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개미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8월 말에서부터 2주일 가까이 제가 입이 닳도록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 이전에 수익률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막걸리 한잔 먹고, 자,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도 이미 다 끝낸 지 오래됐고요. 제 카페 찾아오시는 분들 오죽했으면 카페 이름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 명을 적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이런 글 올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자료 뭐 매일 제가 중대 변곡 구간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일 단 한 명이라도 개미들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동영상을, 중대 엄청난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제가 또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은 꼭 신경 써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이건 물론 주식 수익률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닙니까? 자, 잠시 후에 보면 제가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선물옵션에서 깡통 차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깡통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구제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수익을 730일 동안의 수익률을 다 포기를 하고 ETF만 투자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지금 여기 자료 보시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왜 이 자료를 만들었는가? 선물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거나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자, 코스피 코스닥 ETF, 그때 당시에는 제가 코스피 코스닥 ETF 레버리지만 투자를 한 겁니다.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고 중간에 비어있는 그런 날은,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날 있죠. 자, 비어있는 날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수익이 날 수 없는, 레버리지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선물 옵션에 ETF나 선물 옵션이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에서 제가 3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 300만 원을 10배를 넘게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률을 포기하고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었던 건 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깡통 찬 사람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힘내시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그 자료, 근거 자료를 제가 만들려고 730일 동안에 선물 옵션 수익을 포기하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됩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선물 옵션에서 10배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 이 시장에서 깡통차고 정말 시리에 빠져서 죽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건 전업주자지만, 자, 주식 또한 마찬가지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앉아가지고 손절 칠 필요 없이 꾸준히 모으다 보면 1000%, 이거 493%짜리 아닙니까? 자, 1000%짜리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똑같이 제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했었던 이 종목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입니다. 여기 지금 1025%, 946%, 자, 700%, 800% 수익률 나오죠. 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자, 이 도전을 하는데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자, ETF라고 하는 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730일 동안에 저 딱 하루 손실이 있잖아요. 저거 제가 일부러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는 날, 그날 제가 3만 몇천 원 일부러 손절을 쳤습니다. 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 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화룡점정으로 파란불 하나는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브렉시트 터진 날, 그날 3만 몇천 원 일부러 손절 치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날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투자를 해봐야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선물 옵션하고 똑같잖아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 안 나는 사람이 해외 선물에서 손실 날 일이 없잖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석유파동, 사우디 폭격의 유가 급등 우려, 배럴당 100달러 갈 것이다. 트럼프 한번 얘기 한번 볼까요? 저는요, 이거 이번에 이거 유가 급등 뭐 이란이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석유 폭격, 트럼프. 트럼프가 여러분들 유가, 국제 유가 갖고 장난치면서 뒷돈 챙기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서 오늘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전쟁할 준비되어 있다. 장전 준비 다 되어 있다. 이거 이미 그 전서부터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호르즈무이업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파병하라. 여러분들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월가이들이 어떻게 해서 개미들하고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이 금융기관에 그 엄청난 자산을 진공 아주 어마어마한 진공 흡입기로 전 세계 돈을 빨아당겨 먹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볼까요? 자, 그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이 수익률 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전 수익률을 전부 다 차근차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오늘 초 대박이 터졌다. 추석 연휴를 잘 쉬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약한달 전입니다. 한달 가까이 전서부터 크루드 오일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입이 닳도록 거론을 했습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떼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거론을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에 단한 명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제 포스트에 글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은 내가 드리겠다라고 거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미 제 카페 글을 오래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석 하나하나가 다 떼돈이다.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여기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떼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대 변곡권에 잘못 투자하면 전 재산 다 날라간다. 그리고 깡통 찬다. 오늘 크루드 오일이 폭격으로, 이게 우연일까요? 폭격으로 초 대박이 제가 터졌습니다. 왜? 5,338만 원을 벌었으니까. 저는 추석 마지막 날, 새벽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구간이 나올 구간이라 상방으로 물량을 매수하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자, 이날 하락장에 밑에 이날도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날도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입니다. 자, 한번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오늘 무조건 하락장으로 차트가 기술적인 분석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역으로 찌고 앉아가지고 치고 올라갔어요. 자, 치고 올라갔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날 새벽에 아 오늘 분명히 이번 주에 급등이 올수 있는 구간이다. 왜? 이미 약 20일 전서부터 저는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자, 제 분석대로 오늘 기가 막히게 폭격으로 폭격이라는 명명하에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란이 주동자다. 트럼프 전쟁 준비. 장전 완료. 제가 오늘 글 썼어요. 지랄을 떨어라. 월가는 이미 다 준비된 작업입니다, 이게. 월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전략이에요. 왜? 제가 오늘 상방을 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5시 반에 제가 매수를 땡겨놓은 거거든요. 매수를 땡겨놓고 잔 겁니다. 그리고 추석을 보낸 거예요. 추석을 다 마무리를 친 거죠. 자, 폭격과 상관없이 지표는 중대 변곡 구간에 상방을 미리 크게 준비했다라고 제가 오늘 여기다가 글 쓰잖아요. 폭격하고 상관없이 중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크루드 오일에 오를 것이냐,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한 중대 지표가 이미 상방을 쏘고 있습니다. 중대 변곡 구간에 지난 2주 동안 9월달 내내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중대 변곡 구간에 이미 상방을 미리 월가이들은 크게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미들만 모르고 기관도 이거 모를 겁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개미하고 기관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자, 1번, 2번 합계자 오늘 5,338만 원에
수익을 냈는데요. 오늘은 그냥 오전 장서부터 정신없이 막 거래를 해서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푹 그냥 잠을 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생각인데요. 자, 오늘 이제 2019년도 9월 16일 날 수익률이 8개 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193만원, 그 다음에 332만원, 963만원, 그 다음에 665만원, 1020만원, 650만원, 자, 1093만원, 432만원 해가지고 합이 오늘 9월 16일이요. 자, 9월 16일 날 5338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이제 천천히 자료를 한번 내려 한번 볼까요? 단 하루도 손실이 안 납니다. 자, 이번 추석 되시고, 자, 추석 이전에, 자, 이날 보시면 170만원, 210만원, 153만원, 260만원, 217만원. 뭐, 그냥 기본이 1500, 1300, 1200 이렇습니다. 2000만원 뭐 이래요. 자, 9월 5일날, 아까 전에 6일날이었었죠. 자, 5일날 780, 440, 320, 210만원, 276만원. 자, 9월 5일날, 오늘은 이날은 9월 4일날. 자, 284만원, 113만원 이렇게 나오죠. 왜 요날 수익이 줄었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페에다가 이제 글 보여드릴 거예요. 중대 변곡 구간이다.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물량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 어디를 틀지 모르니까. 하락장인데 하락장에다가 이놈들이 계속 배팅을 하면서 상방을 쏘고 있다. 그래서 요날 거래를 조심스럽게 한 거 조금 있다가 다 글로 제가 다 포스트에 다 글을 썼습니다. 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만원, 160만원, 130만원, 117만원, 52만원 9월 3일날. 자, 9월 2일날 단 하루도 손실 없죠. 이날도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날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8월 30일 9월 2일 굉장히 조심한 거 수익률에서 벌써 나오죠. 자, 740, 440, 190, 160. 자, 600, 569만원, 130만원, 77만원. 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제 단 하루도 33일째인데 지금 2억 8천만원 정도를 수익을 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렇게 제가 지금 빨리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자료 이렇게 쭉 내리면 날짜별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338만원 누적 수익금이 2억 7123만원입니다. 투자 33일째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 잔 술 한 잔 먹고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저를 알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 번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몇 조가 될 것인가? 그래도 애비가 재산이 더 많겠지? 그러고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15조인가 17조인가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걸리 한 잔 먹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도전을 또 한번 해보자. 재계 서열 1위 대한민국에서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앞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날이 몇 년이 걸릴지는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막걸리 한잔 먹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3일째입니다. 거래일자로. 그래서 목표를 재계서열 1위,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를 무모하게 또 한 번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이런 거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장 던진 거 있습니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또 한 번 시작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나서게 되는 날, 제가 도전했던 이 모든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무모하지만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33일째 시작이 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목록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자료가 쭉 나오죠.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단 하루도 거래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날짜별로 제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 여기네요. 자, 날짜별로 제가 중대평가 구간이다. 8월 22일서부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날 수익 190만원, 16만원밖에 없잖아요. 왜? 그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일이 이미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제가 이미 이날에서부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변곡 구간에는 위험 투자를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어제 원유 재고로 인하여 변동이 왔는데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1번 계좌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2번 계좌만 소액 투자를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짜 또 한번 볼까요? 제 분석이 틀리나 맞나? 왜 오늘 제가 5,400만원이라는 돈이 수익이 터졌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8월 23일 날 어제는 크루드 오일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미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계좌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하방이 보이는 구간이라서 459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날짜 볼까요? 자, 9월 3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노동절입니다. 아, 노동정이라고 적었네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절 휴가로 인해서 거래 시간이 조기에 종료되어 변동폭이 적고 장이 일찍 끝나서 푹 잤다. 오늘 크루드 오일이 방향을 잡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여기다 글 썼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 수익으로 그친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넘게 벌걸 위험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게 먹고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날 날짜 볼까요? 이제 9월 4일입니다. 자, 지난주서부터 누차 거론을 했다. 그래도 일이 아직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 이런 구간은 방향을 잡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 제 예측대로 정확히 어제 방향을 하방으로 잡으면서 강하게 하락장이 왔습니다. 이후 꼭지 목표가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이 왔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의 긴 꼬리를 잡고 끝났다. 크루드 오일의 오늘 방향은 어디인가? 음봉의 긴 꼬리, 아직 오일은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1,066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오일 오늘 방향은 어디인가? 자, 음봉의 긴 꼬리, 아직 오일은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 큰 장이 아직 방향을 안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글을 보시는 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미리 팁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은 아, 제 얘기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눈치 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다음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5일입니다. 자, 오늘 강하게 반등이 오면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하게 반등이 오면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하방이 아주 강한 구간인데 역으로 중대 매물을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왔다. 이럴 경우 손절을 잡는 구간이라 소액 투자만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금이 날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투자한 게 좀 아쉽다 해가지고 이날 약 300만원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왜?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배팅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다음 자료 볼까요? 9월 6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스윙 홀딩 전략을 짜면서 체력을 안배하고 전략을 수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요, 강한 상승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장막판에 고점을 치고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지만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약 2주 동안에 중대 변곡 구간이고 이미 월가이들은 지표가 상방을 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주일 동안의 상하 변동폭이 이날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아주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월가이들은 이미 상방을 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갭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갭상으로 날랐는데 원래 올라가는 주에요 이번 주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폭격이 터졌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상방을 쏜 이유? 지표가 상방이다? 지표가 상방이라고 제가 계속 글 썼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나갈 것이다 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100달러.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전재산 다 말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해놓고 돼서 또 한 번 전재산을 다 날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일단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이죠. 자, 그리고 요 일봉입니다. 일봉에 꼬리를 달면서 지금 주가가 음봉으로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조심하십시오. 자, 유튜브에서 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거래하는 사람들 다 개박살 났을 거예요 오늘. 해외 선물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보니까 수익률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입니다. 자, 맨 위에 공지창을 보시면 국민기업 사회환원금 대상자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바람님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받을 예정이고요. 작은거인님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불 예정이고, 자, 보시면 이미 지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엄마님 300만원, 뜬다님 800만원.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자, 뜬다님 자 300만원, 자 800만원, 이체금액 600만원,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제가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돈 버는 비결을 절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기업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업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을 제 남은 인생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지금 사회환원금을 지불해 드리고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 카페 회원님들이 이 댓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물 옵션 주식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전 재산 말아먹고 힘드신 분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이 태동되는 이런 일에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면은요, 글을 지금도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렇게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국민기업이 태동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민기업이 태생될 수 있도록 포스트 하나를 하나 이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금을 벌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훗날 큰 힘이 돼서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유가 100달러 그림의 떡에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전 재산 다 또 한번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